청송촌 놈의 타이밍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코스피는 전강 후 약의 장세를 코스닥은 수요일장 큰 폭의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이거 다음 전략은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모가 출중하고 지적치를 겸비하는 MTN의 꽃인 우리 안행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 놈 신장은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측도 사실 감사하긴 한데 이번 예측은 좀 빗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걸 또 맞추셨어요. 어제 PD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맞아가지고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뭐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도 추천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추천주는 거의 5% 이상 먹으면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데모 추천하겠습니다. 어제 상장했는 주식이고요. 저는 어제 장중에 샀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317850입니다. 317850인데 대모요, 대모.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한 10% 이상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그 예상 가격 보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진짜 실력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317850.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추천하니까 여러분 오늘 매매를 좀 하시고요. 위험한 종목은 많이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이 사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짜투리 돈으로 재미있게 한번 그런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여러분하고 이제 계속 상승하는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하락할 것이냐?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 초에 월디마크를 이야기했죠. 월디마크 차트 이야기했는데 그때 2080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2080 정확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80 이하는 뭐 그 언더슈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코스피는 2080포인트 여기서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달이 한 2100포인트 전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2080포인트 여러분 이게 이제 예상 주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언더슈팅이 됐어요. 언더슈팅이 되는데 지금 예상이 665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에서 한 굉장히 한 1% 이상 빠져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날이다. 어제 원래 매수한 날이에요. 매수한 날이다. 그리고 코스닥의 D마크 차트 보면 오차 없이 오차가 조금 났어요. 2포인트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 700포인트에서 빠져가지고 거의 뭐 이제 아래쪽에는 제가 볼 때는 D마크 차트 위에 레벨업 시켜가지고 665포인트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이상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파생입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완전 칼을 품었어요. 칼을 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몰빵 상승, 금융투자는 몰빵 하락을 거론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합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들을 시간차로 공격해가지고 하방 쪽에서도 깡통차기하고 상방 쪽에서도 깡통차기 할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여기 볼 때 양매수 하는 게 희망합니다. 그래서 완전 변가격, 등외 가격 쪽으로 양매수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음흉한 이거를 회피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특히 옵션 하신 분들은 양매수를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에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 입이 보살인지 하여튼 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개별 종목들은 여러분 엄청난 장이었죠. 저도 깜짝 놀랄 장들이었습니다. 개별 종목장들이 엄청난 장들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하나 제가 예를 드리는 거는 윗골이 달리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윗골이가 달리는 종목들은 절대 따라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더 상세한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주가를 여러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61위평에서 며칠 이제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11위평이 올라올 때까지는 주가 자체가 계속 61위평 언저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1위 종이 기획 자체가 아직까지 조금 세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아직까지 주가가 60일 언저리에서 계속입니다. 그래서 61일평 위로 올라가더라도, 61일평 위로 올라가더라도, 61일평이 상승적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겁낼 필요는 없어요. 절대 겁낼 필요 없습니다. 겁낼 필요 없고, 상승 트렌스에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고, 겁내는 종목 마지막 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겁낼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코스닥은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코스닥 거의 멸치 털기 마지막 그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이까지 무조건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는 690포인트 이상 690 같으면 지금 거의 여러분 35포인트거든요. 지금 35포인트 같으면 이게 6% 정도 돼요. 코스닥은 저는 무조건 상승한다 쪽에 한 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약입니다. 그래서 스파게티 기트드 크로스 나가지고 일단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쏘김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쏘김수 위에 주가 상승하는 주가 굉장히 마른 속도로 상승하는데 코스닥은 690포인트 이상 단기적으로 무조건 상승합니다. 상승하니까 여러분 코스닥 바이오 주식들도 바이오 주식이 실적 동반되는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 휴면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점진적으로 5일평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계속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매물대 한번 보겠습니다. 적분의 매물이 근데 매물대 볼 때 보통 개수 120개 하셔야 됩니다. 보면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매물이 두 층 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이 있는데요. 이제 그 한 달 전만 해도 이 위층의 매물이 많고 아래층의 매물이 적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 매물이 위층이 적어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위층이 더 적습니다. 적으니까 위층이라는 것은 매물이죠. 매물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저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코스피의 수익률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이제 이게 병입니다. 위에 매물이 우리 개인들이 여기 고점에 신용이 물려가지고 지금 이제 털고 있습니다. 이제 멸치 털듯이 털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 이때도 계속 이제 바이어를 경고를 했습니다. 방송할 때 했는데도 우리 개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바이오에 신용을 들어가지고 지금 주가 이 은봉이 길게 나오는 것도 전부 신용 반대매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절대 팔지 말고 저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이 있다가 분명히 주가가 690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바로 못 가고 N자로 갈 겁니다. N자로 가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주식들은 아직 스탠드런 그리고 다소 바이오 주의 주도주는 개별 종목이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또 아직까지 실적비 저평가 종목, 눌림목 종목, 그다음에 외국미간 쌍끼리 매수 종목 사는 분들은 계속 사시면 여러분 추석 때 조상님 앞에 장고장 내놓을 때 부끄러운 날이 분명히 계속 부끄러울 거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근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작년 10월부터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최저 1년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고 싶은 분들은 저를 한번 찾아오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계속 제가 이제 패턴이 틀리다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 구름입니다. 붉은 구름은 주가가 진짜 호전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검은 구름에 두껍습니다. 제가 했죠. 이 구름은 매물이다. 이거 필요하신 분, 일목균형표를 받으신 분 중에 늦게 본, 바닥하는 분 있는데, 늦게 보고 가슴을 쳤다하는데 여러분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MTN에 전화주시면 제가 파일을 계속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주가는 여러분 개별 종목 장세에 화려한 장세가 계속 될 것이고, 하여튼 60일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요 프로그램 매수를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차익수 매수와 비차익수 매수가 있는데 차익수 매수는 시가총액 11등부터 200등까지고 비차익은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입니다. 오늘 비차익수 매수
상태만 보면 오늘 주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화려한 장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전음 신청원입니다.